Welcome to Loud Channel. What's up? We are loud. 여기는 제 집이고요. 우리 팬분들 항상 니사 집 조금만 보여줘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오늘은 살짝 뭐라고 해야 되지? 긴 아 예. 어 찾았다. 두 마리. 카. 그래서 오늘은 그 첫 We Are Loud 유튜브 그 기념으로 그 집 소개를 하면서 and 저희 Loud 직원분들께 서프라이즈 같은 거를 하고 있는 아 해줬는데 저도 뭐 안에 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 같이 찾으러 갈까요? Well, welcome to my cozy little house. 비번. 웰컴. 어? 노트 잠깐만 노트가 붙어 있는데요? So many. Okay. Wanna try this year? 이번 올해는 앨범 무조건 내고 싶어요. 반응해 주네. What things make you happy right now? 올해 좀 더 저에게 집중할 수 있어서 I'm so excited to do what I want to do this year. So keep tuned. Stay tuned. I mean stay tuned. secret for confidence. 항상 keep it positive. mindset이 중요한 것 같아요. And it's gonna come out as a 자연스럽게 as a confidence. So that's my people. Who is your most respect and loved person? Oh my god. I feel like it's my mom. 저 엄마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춤 연습도 진짜 오래 하고 막 새벽까지 하고 아침에 학교 가고 근데 엄마가 그걸 다 그 스케줄을 다 같이 계속 저랑 같이 했는데 but 지쳐 보이거나 그런 적이 본 적이 없고 so 엄마처럼 되게 강한 여자가 돼야겠다 생각했어요. Okay, so let's go in. Do you pour milk before cereal or cereal before milk? For sure, cereal before milk. Can you show me with your favorite child picture?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저 아기 때 진짜 귀여운데. 하나를 뽑자면 이거 같아요. 귀엽죠? 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쁜 옷 입고 집에서 그냥 춤추는 거 진짜 즐겨 했었는데 중요한 이벤트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It's my favorite picture. What's your favorite song these days? 저는 아직도 Snooze 매일 듣고 있어요. I can't move on from that song. Yeah? 어, 이거는 좀 challenging하다. Plan to try new music concept? 계속 항상 새로운 스타일을 도전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있고요. 되게 새로운 것도 많이 도전해보고 있어요. And if you did not become an idol, what you would be occupation right now? 승무원? 저 승무원 하고 싶었어요. 오디션 하기 전에 아빠한테 승무원 하고 싶다고 하니까 아빠가 그러면은 유학 가야 된다 했는데 YG에 붙어서 승무원 꿈을 접었습니다. How do your pets influence your daily life and routine? Oh. 고양이 강아지 키우신 분들 알겠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줘야 되잖아요. 애들 아침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지? daily routine 이제 일찍 일어나야 되게 애들 밥 챙겨줘야 되고 막 오래 밖에서 막 놀 수 없어요. 맨날 막 친구들이랑 막 놀다가 어 진짜 미안해 나 가야 돼 나 애들 밥 줘야 된다고. Nature or city? City. I'm a city girl. 와. Oh, happy birthday, Lisa! How do you find the balance between your personal life and your career? 진짜 열심히 집중하고 하는데 근데 쉴 때는 저 정말 쉬어요. Like doing nothing. 운동도 따로 안 하고요. Doing nothing. 진짜 그냥 집에서 그냥 just relax and 친구들이랑 놀 때도 you know, I don't think about work at all. 오, 멋있다. Who are some of your dream collaborator? 저는 스포티파이에서 얘기한 적 있었지만 저는 로즐리아랑 같이 collaboration 하고 싶어요. And Rosalia and Tyla. Wow, happy birthday to Lisa. 감사합니다. 너무 이쁜데요? 네. 여기는 제 거실 공간이고요. 이게 더블 원룸. 갑자기 집 자랑. 더블 원룸이 있고요. So, 되게 열심히 리모델링 했어요. 네. 어, 너무 이쁘다. 저 사진 한 번만 찍어줄 수, 언니. 오케이. Okay. 아, so cute. Oh my god. 너무 귀엽다. 어, so pretty. It's my favorite cake. 저 이거 진짜 좋아하는 케이크인데요. And it's my favorite of called Pavlova. Pavlova 케이크라고 하는데요. 진짜 one of my favorite dessert and cake. What are some of the best memory on your birthday? 아, 딱 10살 때였는데 아빠가 서프라이즈로 뭐 envelope 같은 거를 하나 주는데 그냥 뭐 편지인가? 하면서 이렇게 딱 열었더니 티켓 to 홍콩이었어요. 저는 디즈니 너무 좋아해서 아빠가 서프라이즈로 디즈니랜드를 다 예약하고 저는 디즈니 호텔에서도 자꾸 아침 먹으면서 막 미키 막 이런 사람들 막 와서 막 아, 너무 좋았어요. So I think that's like one of the best memories on my birthday. 오케이. Okay. 어, 우리 릴리 같이 찍자. 마미. 핫. 우리 공주님이랑 같이 할게요. 네. 파이 씨.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릴리 후회. 릴리 후. 어. 예. 예, 릴리 뚝박 박수. 짝짝짝짝. Oh, I'm sorry. Are you okay, baby? 이번 생일 기념으로는 사실 저는 3월 27일 생일이잖아요. 그리고 올해도 저는 I'm turning 27. 27이 항상 제 lucky number였고 의미 있게 손글씨로 디자인하는 merch가 나오는데요. 팬분들하고 이렇게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Right? 약간 좀 살짝 이런 색깔이 좀 washed 되는 Right? It's 좀 약간 좀 faded, yeah. So maybe the, like, maybe. 네? 37살이요?
계속 이렇게 특별한 이벤트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싶어요. 팬분들이랑 함께. 오케이 우리 릴리 올라가 볼까? 아니야? 어 테일러 스위프트처럼 해볼까? 하지 않을까 싶어요. 10년 후에는 후에도. 그런가요? 오 마이 갓! 한 달밖에 안 됐구나. 저희 라우드 팀 밥 먹다가 근데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 저거는 정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할 건데 이거를 계속 거의 매일 저러고 있어서 네. 근데 재밌어요. 뭔가 약간 가족 같고 It's like 그냥 편하게 의견도 낼 수 있는 팀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재밌어요. 크다. 목소리가 크다. 존재감도 크다. 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 맞아요. 너무 자랑스러우니까. 그래서 여기서 까지 보여주는 것도 미안해요. 아, 오늘 좀 귀여운 양말 신었어요. 저는 이 집을 살면서 이렇게 꿈을 본 적이 없거든요. 생일 파티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직 여기서.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이쁘게 꾸며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릴리도 좋아? 릴리도 좋아? 아니야 먹는 거 아니야. 처음이니까 많이 어색하고요. 앞으로는 콘텐츠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네 오늘 이렇게 같이 함께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콘텐츠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내년 생일도 같이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끝났죠? 끝났으니까 갈게요. 저는 이제 촬영 끝났으니까 잠깐 먹으러 나갈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바이. 아, 저랑 같이 가시려고요? 혹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거 너무 이쁘죠? 저 L. 저 라리사 때 나왔던 럭인데요. 럭? 럭? 이거 락. 오케이. 같이 가실 거예요? 네. 감. 팬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제 차. 안녕.